신천지 관련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전국적으로 2,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고양시에서도 신천지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고양시는 지역 내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전진아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된 고양시 여섯 번째 확진자는 신천지 교육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덕양구 주교동 원릉역 인근에 사는 45세 남성 A씨는 지난달 28일 인후통과 기침 증상을 직접 신고해 자택 검사를 받고 확진됐습니다. A씨는 2월 28일 대구 동산병원 입원 확진자와 만난 뒤 외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당국은 추가 동선을 확인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시 지역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3,6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고양시는 시청 체육관에 감염 예방 모니터링 센터를 갖추고 관련 조사에 전화기 100대와 공무원 100명을 투입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확보한 명단을 기초로 증상이 있는지 또 의료기관 등 고위험군 종사자인지를 확인합니다. 현재 뭐 발열이나 기침, 목 아픔, 호흡기 증상 있으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릴 거예요. 9시부터 3시까지. 그때 전화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증상자로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선별진료소를 연계해 진료와 검체 채취를 진행합니다.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직접 소재 파악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찰이랑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선 저희가 직접 출동을 해서 찾게 됩니다. 의료기관에 근무하거나 학교 선생님이거나 이런 분들은 고위험군으로 지금 대상자로 돼 있어가지고선 자가격리를 할수 있도록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전수조사 이후 오는 11일까지 대상자들과 매일 한번 이상 통화해 상태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모니터링 센터 운영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진합니다.